자, 1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본 강의는 샘플 강의입니다. 저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를 원하시면 저희 오픈 강좌로 해서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더 세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10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압축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 자본화 이런 게 있네요. 법인 영업하실 때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시거든요. 제안하십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지금은 별로 실익이 없어요. 예전에 한참 하던 내용인데요. 직무발명 보상금은 이런 거죠. 발명을 이제 회사 업무 시간에 회사의 비용을 써가면서 회사의 전기 시설을 써가면서 직원들이 발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발명품의 소유는 회사에서 있으니까 회사 근무 시간에 있으니까 회사가 소유하겠죠? 근데 발명했다고 해서 회사가 다 그냥 가져가 버리면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안 되시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나가서, 퇴사하고 나가서 내 이름으로 만들어서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데 회사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급여를 받고 발명했다 하더라도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 요걸 보통 줘왔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회사가 소유는 가져가지만 발명해서 고맙다 하고 만약에 보상금을 10억을 지급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10억에 대해서 직원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소득세 내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예전에는 2016년까지는 아예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비과세. 이 말은 뭐죠? 10억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세금 자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썼을까요? 직원보다는 오너인 임원께서 자기가 발명하고 자기가 받아가시는 거죠. 이러면서 10억을 받아가도 세금을 안 내니 회사에 쌓여있는 돈이 만약에 이렇게 씁니다. 회사가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땐 이만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만큼이 지금 늘어나 있는 거잖아요. 요게 회사에 쌓이는 돈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가정하고 요 돈을 대표가